사람처럼 생겼어 지붕이. 히비. 됐어. 왜 달이랑 별이야? 그러게. 찍혀? 아, 넘어가다 또. 이 정도는 안 찍혀. 네, 저희 영화 실제 했던 이야기고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들께 오롯이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송민 PD로 나오는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관객분들도 많이 보이고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 뭐 연인 친구들분들끼리 오신 분들 많이 보이는데 재밌게 모두에게 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모두가 다 재밌게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주말 드림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뒤에 이제 본격 선수단 분들 인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영화관이거든요. 다들 이제 조금 지치셨어요. 그래서 힘찬 응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남은 무대 인사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범죄작가 같은 정승길입니다. 저희는 아주 건강한 작품입니다.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선 역할 맡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영화 후회 없으실 겁니다. 많은 감동과 많은 재미와 다양한 요소가 있으니까요. 저희 드림이라는 작품이 오늘 보러 오신 모든 여러분들께 큰 행복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즐겨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1인의 왕자 동기자의 호환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편하게 잘 즐겨주시고 좋은 힘, 에너지 많이 얻고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임금 역할 맡은 허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기억을 남길 것이냐. 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보시고 아주 좋은 기억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는 이제 기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 많이 보시고 50만, 100만 되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그죠? 네. 네, 너무 꼭 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드림에서 앵그리키퍼 전문수 역할 맡은 양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기억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만날 오늘을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인 여러분한테 김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재밌다는 소문 들으셨죠? 네! 두 시간 동안 아주 넉넉하게 즐기시고 좋은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인사 감사합니다.